제자리 걷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캘리브레이션 강의는 잘 마무리하셨나요? 지난 시간 캘리브레이션 강의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다리 4쌍 4개가 이제 기존에 뭐 앞에서 3D 프린트 조립 강의에서 완료되었던 몸체에 다시 조립이 완료돼서 이제 거의 반조립된 스팟 마이크로 를 갖게 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렇게 가조립된 스팟 마이크로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걷게 해보는 그런 실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립을 하시는 과정에서 뭐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뭔가 뭐 단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실습을 하시면서 기존에는 몰랐던 뭐 조립 실수라든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기존 원래는 몰랐던 그런 실수들이 이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 디버깅 포인트라는 그런 강의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뭐 소위 말해 삽질이라고 하죠. 그런 작업들을 많이 겪어서 최대한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도 뒤에 다시 다뤄지니 그 강의를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우선 이 강의만 편하게 보셔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캘리브레이션을 했는데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서도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로봇 조립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실제 이 제자리에서 서 있게 하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수평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저희가 3D 프린터를 프린팅 할때 여기서 이제 오차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서브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브 모터가 이런 식으로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뭐 조립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첫 번째 프린터 오차와 기어 오차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몸통에 붙이려고 하니까 몸통 부분, 어깨 부분에 3D 프린팅 파츠에 3D 프린터 출력할 때 오차가 있어서 이 어깨 부분이 제일 위쪽인데 여기서는 사실 1도만 틀어줘도 마지막에 그 레그 포인트라고 말했죠. 실제 로봇이 땅바닥에 닿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블레이드를 본드로 붙이게 되는데 이때 사람이다 보니, 그리고 3D 프린터도 뭐 프린터 오차가 있다 보니 이 오차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드칠을 하면서 뭐 극단적으로는 뭐 한쪽은 제일 왼쪽에 맞춰서 붙이고 다른 쪽은 제일 오른쪽에 맞춰서 오른쪽 정반대로 맞춰서 붙이면 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런 수평 맞추는 작업은 내부에 IMU라는 관성 센서를 사용해서 맞추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그 IMU 센서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수평을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을 잡아주는 작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의 스타트 오토매틱 게이트라는 이 함수가 있었죠. 메인 주된 이 파이썬 파일이었는데요. 이 파일을 실행시키고 나서 뭐 어떤 키보드도 누르지 않으면 그냥 로봇이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게 되는 힘만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여드리면 네, 지금 뭐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에 둔 다음에 수평만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뭐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좀 위험한데 사실 아까도 찍다가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각도가 안 맞네. 다시 다 해체했다가 이 기어를 한칸 옮긴 다음에 다시 조립하면 이거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이 기어 한 칸은 제한된 값인데
기어 한 칸이 아니라 기어 한 칸보다 좀덜 되게 갔어야 됐네.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서버 컨트롤러 닷 파이썬 파일에 있는 이 밑으로 내려서 서버 언더바 컨트롤러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서버 오프셋. 이 값들을 저희는 조금씩 조정해 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어 한 칸으로 가기에는 너무 작은 값이었다. 이런 오차들을 잡아줄 때 이런 오프셋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 휴리스틱한 감이 있긴 한데요. 이때 또 유의하셔야 될게 지금 순서가 이 앞에 세 개는 왼쪽 앞다리, 그 다음에 이세 개는 오른쪽 앞다리, 그 다음에 요세 개는 이제 왼쪽 뒷다리, 이세 개는 오른쪽 뒷다리가 되는데요. 유념하셔야 될게 예를 들어서 왼쪽 앞다리에 어깨 부분이 플러스 방향은 오른쪽 앞다리에 어깨 부분에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전 강의에서 많이 다뤄줬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왜 이런 값이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원래 전 아무 오차가 없다면 180, 90, 90, 1, 90, 90, 180, 90, 90 이런 식으로 됐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값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180에서 10도 틀어진 170도, 여기는 90도에서 5도 마이너스 된 85도, 여기는 90도에서 5도 플러스 된 95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90에서 마이너스 5도가 됐고, 여기는 90에서 플러스 5도가 됐구나. 그리고 여기는 180에서 마이너스 10이 됐고, 이 부분은 뭔가 조립에서 오차가 있어서 이거에 플러스 10을 안 해도 되는 보상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1이 들어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이번 이 로봇에만 해당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IMU를 따로 달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로봇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오차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 제자리에서 보행을 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이 스타트 오토매틱 게이트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주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제스 나노로 옮겨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쪽에 제슨과 연결된 모니터를 하나 켜놨어요. 화면이 나왔고요. 제슨을 입력해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키보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줬어야 됐죠?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sudo라는 명령어가 붙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시작을 해보죠.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비밀번호를 치라 그랬네요. 비밀번호는 제슨이죠. 이게 서브모터와 이제 한번 통신을 하면서 이제 몇번몇번 핑이 사용했고 총몇 개의 서브모터가 달려있고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확인되면서 좀 시간이 또 걸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의 모든 다리에 힘이 가해졌죠.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바와 같이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컨트롤 값을 줘볼게요.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정을 따로 위에 시켜주지 않았어요? 네. 지금 제가 강의를 찍는다고 옆에 있는 그 키보드 올리는 곳에 임시 방편으로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강의 찍으면서 한번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근데 안전한 곳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하셨다면, 우리가 이전에 그 파이블렛 실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T0, T1, T2, T3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네, 살폈는데요. 그때 파이블렛에서 가져오셨던 그런 T 값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어디에 넣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뒤에 따로 뭐 보행 메커니즘 이걸 다루면서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당장 뭐 실습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제스나노에 들어가 보면 스타트 오토매틱 가이드가 우리가 사용했던 파일이죠. 여기서 이 보행을 관련하는 클래스가 스로팅 게이트라는 클래스예요. 트로팅 게이트라는 클래스는 키네마틱스라는 폴더 안에 키네마틱 모션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키네마틱스라는 폴더 안에 키네마틱 모션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트로팅 게이트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self.t0, t1, t2, t3가 있네요. 이 값들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t 값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커스터마이징 한 t 값들이 이미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이제 원하시는 값으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냥 실험 삼아서 나는 빠른 보행을 하고 싶어 라면은 뭐이 부분을 뭐 100으로 하고 뭐이 부분을 뭐 600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여러 실습 작업들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보행 메커니즘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만의 네, 스팟 마이크로를 만들어 보시는 실습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도 강의를 찍으면서 뭐 앞에서 이렇게 강의 찍는 거 했다가 바로 다시 뒤로 가서 이 제스 나노를 움직였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죠.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SSH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두 개의 디바이스를 뭐 하나는 게스트 디바이스, 다른 하나를 호스트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게스트 디바이스에서 호스트 디바이스로 원격 접속을 해서 그 호스트 디바이스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호스트 디바이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H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여러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뭐 FTP 서버를 킬 수도 있고, 텔넷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텔넷보다 SSH가 좀더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더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두 디바이스 사이에서 이제 게스트가 호스트에 접속해서 원격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인 SSH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SSH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데스크탑인데, 지금 이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이 모두 가능한데, 유선 인터넷은 꺼두고 무선 인터넷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두 개의 디바이스가 같은, 모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고, 두 개의 디바이스가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P를 통해서 원격 접속하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리눅스에서 IP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커맨드는 hostname -i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네, 사실 뭐 ifconfig라는 것도 ifconfig겠죠? ifconfig는 윈도우일 거예요, 아마. 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깔려있지 않네요. 이그 네트워크 매니저가 안 깔려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바로 그냥 IP 어드레스만 나오는 호스네임 마이너스 i라는 이걸 쳐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저는 예, 제 이름이 김수영인데, 그래서 스위밍이라는 이 데스크탑은 192.168.0.15의 IP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뒤로 돌아서 제스 나노의 IP를 후다닥 가져왔는데, 그게 192.168.0.9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세 자리가 같죠? 192.168.0.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뭐 9, 여기는 15로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 연결돼 있다면 앞에 세 자리는 같고 뒤에 한 자리는 다를 거예요. 대부분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신다면 192.168.0으로 시작하실 테지만, 뭐 학교에서 실습하고 계시다, 학교 연구실, 뭐 그런 학교 공용 메쉬 와이파이 메쉬 네트워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앞에 127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네, 255일 수도 있고, 어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저네임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 첫 번째, 아주 쉽게 이 앞에 있는 이게 유저네임이에요. 그래서 제슨 같은 경우는 앞에 제슨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슨은 제슨인데, 네, 이거를 알아내는 키워드도 사실 있어요. Who am I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골뱅이 앞에 있는 이 네, 문자를 출력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슈퍼 유저로 들어갔을 때는 Who am I를 치면 루트라고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뭐 슈퍼몰에서 나가보고 싶으면 exit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SSH로 제슨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SSH 유저네임 골뱅이 IP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처음에 했을 때는 뭐 yes, no라고 하면서 뭔가를 물어봐요. 이 디바이스를 SSH로 이제 연결할 건데, 앞으로 뭐 계속 연결할 건지, 여기 뭐 즐거샷게 같은 거에 등록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때 yes 눌러주시면 돼요. yes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접속할 때는 비밀번호를 필요한데, 이거는 제슨에서 그 수도 뭐라고 했을 때 비밀번호 요구했죠? 그 비밀번호랑 같은 비밀번호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슨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전에는 스위밍 골뱅이 스위밍 모식이었는데, 지금은 제슨 골뱅이 제슨 데스크탑이 된 모습이 보이죠? 잠깐만요. 제슨 골뱅이 제슨 데스크탑이 된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SSH로 원격 접속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터미널은 제슨에서 동작하는 터미널과 완전 동일해진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때 뭐 제가 막 아무렇게나 쳐봤는데 반응이 좀 느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연결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랜카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선 인터넷의 속도에 따라서 이 터미널의 속도도 좀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답답해서 미리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뭐 ls를 쳐봤을 때 지금 이거 데스크탑에 있던 거랑 되게 뭐 비슷한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제 데스크탑을 보여드리면, 지금 제 데스크탑에 네, 홈 디렉토리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link.txt 뭐 examples.deskto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 데스크탑에는 네, 이지 게스트 디바이스에는 없는 그런 파일들이 여기에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슨에 있는 터미널과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전에 진행했던 그 코드가 이름이 start automatic gate였는데요. 이 start automatic gate를 지금 제가 강의 찍고 있는 이 데스크탑에서도 제슨으로 원격 접속해서 똑같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느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 쳐놨습니다. 어이구. 또 비밀번호 요구하네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아까 제슨에서 나왔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죠. 이제 서버 모터들 모두 설정하고, 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이런 연산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저는 그냥 제스나노에서 실행시키고는 있어요. 왜냐면 방금 보셨듯이 이게 켜지는 것도 느리고 꺼지는 것도 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뭐 뒤집어졌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쇼트가 났어요. 이때 빨리 꺼야 되는데 지금 1시가 급한데 이거 꺼올 때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실행시킬 때는 제스나노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자리 걷기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을 모두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당장 뭐 SSH가 뭐안 됐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조립을 했는데 사실 수평이 안 맞아서 저는 지금 이 강의해 주시는 이 T 값들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제자리에서 뭐 수평이 안 맞아요. 이 오프셋을 했는데 수평이 안 맞아요. 이 T 값을 가져갔는데 제자리에서 걷질 않아요.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션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디버깅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완전 그냥 그런 부분만 다루는 강의를 준비해서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거의 완성 조립된 스팟 마이크로를 가지고 제자리 걷기 실습을 이번 시간에 해봤고, 앞으로 이렇게 조립된 스팟 마이크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9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